사회 복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실전 답안지라면 이 법적 성질은 좀 압축적으로 써야 돼요. 법적 성질은 압축적으로 좀 써야 된다. 왜냐면 실제 시험 같으면 한 5점 미만이거든요. 5점 미만이니까 한 페이지에 반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 정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재량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서 이유 제시하자. 그렇죠. 여기까지 쓰는 건 상관없고 여기는 압축 좋습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잘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 제시와 관련된 내용을 주되게 물어보는 거냐? 그건 아니고 하자 치유가 주된 쟁점이죠. 지금 일반론만 좀 많이 썼는데 하자 치유를 많이 써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실제 이 문제는 배점이 좀 배점에 비해서 쓸게좀 많은데 만약에 배점이 한 15점 분량이라면 5점 정도를 법적 성질 그리고 하자 부분 관련된 절차상 하자를 한 5점 조금 오버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자 치유 인정 여부 시처 관계 두 군데 쟁점이 있잖아요. 그게 메인 쟁점이 돼요. 중요 쟁점을 한 바닥을 써줘야 돼요. 중요 쟁점을 한 바닥 쓰고 나머지는 한 20점이라면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언급해야 될 겁니다. 실제 답안지에서는요, 이 강약 조절이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다 쓰고 싶지만 시간도 모자라고 지문도 부족하죠. 그러면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뭐가 중요 쟁점이냐, 뭐가 관련 쟁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사안은 하자 치유 인정 여부, 뭐 시간차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하자 치유 위주로 좀 써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우리가 그전 3회 때도 시험 봤어요. 한번 했으면 준비된 대로 이제 쓸수 있어야 돼요. 자, 일반론 이 정도 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허용 기준 쓴 목차 포맷은 아주 좋습니다. 자, 포섭도 잘했어요. 들여쓰기도 적절하고 아주 포섭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다 짜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 기속력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내용 범위, 특히 이 부분은요.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는 목차를 나눠서 이제 그 주장도 조금 문제점 같은 데 써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결이잖아요. 소결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검토 쓰긴 했는데 소결이 약간 구체적이라는 느낌이 좀들수 있게 오히려 이 포섭이 중요한 거니까 당초 사유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이런 환경오염 우려 이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일탈한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주장 가능하다. 또는 기속력이라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일탈했으므로 제 거부 처분 자체는 뭐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 썼어요. 포맷이 아주 좋네요. 다음. 뭐 여기다 미리 이렇게 써줄 필요는 없긴 한데 뭐 시간 된다면 써주는 건 상관없겠죠. 들여쓰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법원의 심사 방식, 법적 성질. 여기다가 이제 답이 되는 걸좀 써주세요. 예외적 승인인지. 써주면 예측 가능성이 있죠. 재량인지. 굉장히 심플하게 잘 썼네요. 사법심사까지 목차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답안지 목차 포맷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유 제시, 정도, 효과, 절차상 하자. 다들 이제 하자 치유를 잘 쓰지 않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하자 치유를 물어보면 하자 치유 위주로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결론만 써야 됩니다. 하자 치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목차 흐름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네요. 의미 문제점. 인정 여부 관련해서 학설. 그렇죠. 허용 범위. 그렇죠. 허용 기준, 허용 범위 뭐다 똑같습니다. 곧바로 사안의 결로 넘어갔는데 목차만 봐서는 질문 내용이 지금 안 보이죠.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큰 목차 어딘가에 뭐 을이면 을 또는 뭐 장관이면 장관, 시장이면 시장, 뭐 누구의
뭐 이런 새로운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포섭할 때는 번호 쓰지 말라는 분들이 있는데 검토에서는 써도 되지만 사안의 해결은 질문에 따른 답을 쓰라고 했죠. 일단 한번 볼까요? 좀 길게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같은데 이렇게 풍부하게 쓰고 마지막 설문의 해결은 질문에 따른 답을 심플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안의 해결에다 이렇게 쓰는 게 옛날 포맷인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보면 판결서처럼 주문 이유 이것처럼 그 주문에 해당되는 것이 질문에 따른 답은 뭐다? 이게 해결이거든요. 다음, 법원의 판단. 자, 넘어가서 객관적 법원. 여기는 뭐 다들 잘 쓰는 부분이어서. 근데 여기 질문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관한 주장이 나오면은 목차를 좀 분리해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써버리면 좀 차별성이 좀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관적, 객관적 범위, 특히 시간적 범위는 그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부수 쟁점으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질문 형태에 맞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자체를. 자. 토속 최초가의 법적 성질. 지금은 풍부하게 썼지만 실전에서는 더 줄였어야 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위법 판단 이유 제시 하자 쓰고 하자 치유 여기는 썼네요. 좋습니다. 하자 치유란 인정되는지. 그렇죠. 인정 여부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고 시간적 한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자 치유를 정확히 써줘서 오히려 특점에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다른 걸잘 써도 메인 쟁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이렇게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학습 및 판례. 허용. 이게 목차가 좀 의미의 문제점. 학습 및 판례, 검토 및 소개를 쓰고 다른 목차로 빠져야죠. 허용 여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학판의 논의가 나왔는데 뭐에 대한 문제점인지 쟁점 이름을 정확히 써줘야 돼요. 쟁점 이름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 허용 여부죠. 그리고 허용 요건 또는 허용의 전제 요건. 어떻게 보면 목차에서 좀 나눠줘야 될 부분이 지금 병렬 목차로 같은 위치로 지금 들어가 버리니까 목차에서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학습 및 판례가 나오면 학설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죠.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그럼 얘는 좀 다른 목차로 빠져야 돼요. 차라리 로마자 3로 가든지 그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 구성도 잘 해야 돼요. 포섭할 때 이렇게 뭐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속유 일반론 이런 데 너무 띄우지 말고. 의미 성질. 성질에서는 조문 꼭 써주라고 했죠. 30조 1항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와 218조 조문 언급을 꼭 해주라고 했어요. 기속력의 종류? 차라리 내용 또는 효력이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기속력이라는 자체에 효력이 있잖아요.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의 내용. 이렇게 뭐이 내용이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니까 효력이라고 써도 됩니다. 효력의 내용이죠. 기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효력이니까. 위반의 효력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죠. 기속력 위반한 처분의 효력 이것과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기속력이란 효력이 갖는 세부적 효력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기속력의 종류다 이건 조금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속력의 효력으로서는 반복금지효 이런 효력에 의해서 상대방은 반복금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원상회복효 이걸 위법한 결과적 의무라고 판례가 표현하고 있어요.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 30조 2항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제2항 이렇게 써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긴 해요. 로스쿨 애들이 최근에 이렇게 동그라미 2항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기속유예 범위. 그렇죠. 이렇게 목차 잡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부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 그에 따른 처분의 기속유예 위반 여부. 그렇죠. 다른 결론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했고, 질문의 객관적 범위를 물어보는지 또는 시간적 범위를 물어보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답안지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질문에 따른 정확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일반론만 잔뜩 써서는 안 돼요.
자, 대체적으로 답안지가 지금 한몇회 지나니까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 처음 삼수만을 경험하는 분들은 이런 목차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는 훈련이다 보니까 실제로 쓸 쟁점에 비해서 배점이 너무 작은 경우도 있고 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전에 가면은 일단은 배점이 조정이 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자체답안 만들고 한번 압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좀 압축적인 답안지를 쓰면서 포섭을 좀 풍부하게 쓰는 답안지로 꼭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목차는요, 큰 목차에서 질문 형태가 있어야 돼요. 작은 목차에서 쟁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일반 논만 써서 큰 목차로 봤을 때 질문 자체가 뭔지가 안 보이면 과히 좋은 목차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